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캐비닛 에뮬레이션 UAFX 페달은 1950년대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아티스트와 프로듀서가 사용해온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앰프 및 캐비닛 페달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니버셜 오디오의 새로운 UAFX 페달 드림 65 리버브 앰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판매 촉진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입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최우선이고 이 그와 준하는 동일한 목적이 이 이펙터에 관련된 사운드를 듣고 싶으나 이 버즈비에 방문하시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리뷰하기 전에 이미 UAFX의 에뮬레이팅 앰프 시리즈가 다 동이 났어요. 다 팔렸습니다. 다 팔렸고 이 저희가 엄청 이제 왔죠, 진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드림 65를 한 대를 빼놨어요. 왜냐면 리뷰를 찍어야 되니까. 네, 찍어야 되니까 빼놓은 상태고 7월 초에 다시 재입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최대한 물량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고객님들이 구입을 하실 때 좀 불편함이 덜하시도록 네. 저희가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AFX 드림 65 리버브 앰프는 비틀즈, 맥 드마르코 등 수많은 아티스트와 프로듀서가 60년 동안 사용해온 무디 워터스 스튜디오의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스테레오 앰프 및 캐비닛 에뮬레이션 페달입니다. 드림 65 리버브 앰프는 60년대 아메리칸 스타일 진공관 콤보 앰프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제 진공관으로 구동되는 리버브와 몰입감 넘치는 비브라토 사운드를 재현하여 다양한 장르에서 원하는 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뤄봤던 우드로우 55 같은 경우는 팬더 트위드 계열의 앰프 사운드, 루비 63 같은 경우는 이제 복스, 네. AC 타입의 AC 시리즈의 사운드, 그리고 요 드림 65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65 트윈 리버브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앰프 게인을 조정합니다. 리버브, 앰프의 튜브 구동 스프링 리버브 양을 조절합니다. 아웃풋, 페달의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스피드, 알트 앰프 스토어 스위치 위치에 따라 두 가지 설정을 조정합니다. 앰프 모드, 앰프 톤 스택의 고주파수 응답을 조정합니다. 알트 모드, 앰프의 비브라토 속도를 조절합니다. 부스트 인텐시티, 알트 앰프 스토어 스위치 위치에 따라 두 가지 설정을 조정하고요. 앰프 모드는 앰프 회로에 적용되는 부스트의 양을 조절하고 알트 모드는 앰프의 비브라토 강도를 조정합니다. 스피커, 스피커 캐비닛과 마이크를 변경합니다. 스위치를 같은 방향으로 반복해서 누르면 페달이 사용 가능한 모든 스피커 캐비닛을 순환합니다. 스피커 타입 LED, 현재 선택된 스피커 캐비닛을 표시합니다. Alt 앰프 스토어, 앰프 모드에서는 표준 노브 컨트롤을 앰프에 사용하며 Alt 모드에서는 고음 및 부스트 노브에서 비브라토 속도 및 강도를 제어합니다. 프리셋을 저장하려면 녹색 프리셋 스위치 LED가 빠르게 깜빡일 때까지 Alt 앰프 스토어 스위치를 아래쪽으로 길게 누릅니다. 모드, 드림 65에는 세 가지 부스트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탁 앰프 회로이고 부스트 노브는 클린 부스트를 증가시킵니다. 리드, 90년대의 OD 스페셜 모드를 앰프에 추가하고 부스트 노브는 게인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디텍스, 텍사스 블루스톤을 위한 SRB 모드를 추가하고 부스트 노브는 게인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레프트 스위치, 기본적으로 현재 노브 및 스위치 설정으로 이펙터를 켜거나 끄고요. 라이트 스위치, 프리셋 사운드를 켜거나 끕니다. 노브랑 이제 뭐 스위치가 토글 스위치가 많이 달려 있는데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데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우드로우 55도 그랬고 루비 63도 그랬고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UAFX의 이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막 지금 막 이 악기 업계뿐만 아니라 음악계가 막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요. 제가 이제 브랜드랑 제품명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유사한 성질의 타 브랜드 이펙터들이 이 시리즈가 출시된 것 동시에 뮬의 중고로 한꺼번에 수십 대가 풀렸대요. 팔고 이거 사겠다는 거지. 그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페달이 출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운드를 어떻게 들려드릴 거냐면 이 페달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해서 저희는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모니터를 할 거고요. 사운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통해 DAW 통해 녹음된 사운드를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은총 씨가 오늘 한 가지를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게인을
높이지 네. 않고 요 이펙터에서 최대한 볼륨을 맞춰서 사운드를 들려드려야 좀 더 뭐랄까 이 본연의 사운드를 연주자 시청자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웃풋 노브가 굉장히 많이 돌아갈 거예요. 볼륨량을 충분히 땡기기 위해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이펙터를 통하지 않은 바이패스 사운드죠. 네. 네. 좋습니다. 의미 없는 사운드였지만 네. 이거는 어쩌라고 이래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저는 근데 와 미쳐버리겠네. 세 가지 시리즈를 다루면서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드림 요거를 제일 마지막에 다뤘으면 좋겠다. 얘기한 이유가 굉장히 뭐랄까 이 끝판왕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진짜로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사운드긴 하지만 루비 63도 그렇고 우드로 55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이 연주자들이 실제로 오셔서 세 개를 사가시는 분도 봤거든요.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 아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늘 팩트하면서 한 번씩 언급되는 줄리아 제르베 박준영 네. 씨 다 샀죠. 다 샀습니다. 다 샀어요. 얼마 전에 급하게 뛰어오셔서 저한테 네. 제가 앉아 있었는데 드림 6호를 사가셨어요. 네. 급해요. 그 친구 성격 급해. 실제로 이 준영 씨가 저한테 팁을 줬는데 이 무대에서 이 UAFX 페달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 엔지니어분께 얘기를 들었대요. 뭔가 세팅이 바뀌신 것 같은데 뭐 페달이 바뀌었냐 뭐가 바뀌었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요거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엔지니어분도 좋아하셨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완성된 사운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듣는 내내 정말 소름 돋고 네. 정말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스피커를 바꿔볼까요? 네. 똑같은 세팅에서 스피커만 바꿔보겠습니다. 상태에서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리버브 좀 낮춰볼게요. 네.
자, 앰프 모드에서 리드로 가서 부스트를 조절을 살짝만 해볼게요. 좋습니다. 디텍스. 줄여볼까요? 이게 무슨 와, 이거는 말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뭐 페달이야. 정말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제가 이제 제가 굉장히 꼰대 같은 얘기지만 네. 라떼는 말이야. 제가 음악할 때랑은 정말 다른 시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시대가 변하고 있고 저는 뒤처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이펙터를 다루면서 많이 느꼈지만 쐐기를 박아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쐐기를 박고 실제로 저희 버즈비에서 같이 근무하는 친구도 어린 친구인데 네. 지금 20대 중반 정도 된 친구인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루비 63이 들어왔냐 그러고 나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구입해 갔어요. 이 집에서 이제 레코딩을 하면서 이런 장비들을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물론 이제 은총 씨 같은 경우는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많으셨을 거고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고 준영 씨도 마찬가지고 구입하시겠지만은 아마추어 연주자들조차 이제는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가의 빈티지 앰프 하나 그리고 뭐 마이크 그리고 공간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절대 또 비싼 사운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그 녹음을 받기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맞아요. 그리고 오디오... 홀 공간. 맞아요. 룸 뭐 그리고 방음.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크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UAD에서 최적화 시켜서 네. 내준 페달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도 들으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조작을 해도 우리가 그냥 앨범에서 듣던. 유고 리버브를 써가지고 사운드를 만들었던 앨범들의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바로 연출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일단 지금 요 정도 톤으로 두고요. 네. 이펙터를 여기다 물려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버즈비 리뷰에서 늘 하는 것처럼 네.
감정이 입이 되는 게 은총 씨가 멋진 연주를 들려주는 사이에 제가 저희 설치해놓은 앰프랑 모니터 스피커를 번갈아 가면서 봤어요. 사운드는 모니터 스피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밑에 이 우리 메인 앰프로 사용하고 있는 트윈 리버브가 자꾸 울고 있는 것 같아. 이게 과연 모니터 스피커에서 난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놀라우면 연속이고요. 이 친구는 저희 매장에서는 테스트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준비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불가능하겠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 듣고 가져가셔도 돼요. 맞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앰프가 트위든지 복스인지 팬더의 트윈 리버브인지만 결정하고 오시면 압도적인 사운드를 분명히 실망시키지 않고 제공하니까 걱정 마시고 이 친구는 7월 초에 입고가 되면 빨리 사가는 게 이기는 거다. 맞아.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이미 유튜브에 워낙 많은 맞아요. 리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팀 피어스라는가 마테우스 아사토까지 나와가지고 어느 게 리얼 앰프냐 못 맞추고 서로 막 맞아요. 그런 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걸 보시고 마음에 어느 정도 선이 쓰셨다면 그냥 오셔서 구매하시고 앱과 용동하셔가지고 자신만의 세팅해놓고 그냥 공연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고 그냥 페달보드만 적당히 짜가지고 들고 가시면 이제 앞으로 이 공연 문화 기타리스트의 기타 세팅 자체가 이제 판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사실 캠퍼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간지러운 데까지 다 긁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종류 앰프가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이제 뭐 곧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곧 마샬도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때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종으로 그냥 앰프 세팅해 놓으시고 나 이제 원하시는 곡에 따라서 그냥 껐다 켰다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꿈이다. 여기 드릴게요.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서는 이 페달형 앰프 시뮬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이 시리즈들을 뭐 드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시리즈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사실은 그 전에 어느 정도 괜찮은 이제 선발 주자들이 있었지만 선발 주자들조차도 되게 애매해져 버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드림 요거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UAFX 이 에뮬레이팅 앰프 시리즈에다가 드리는 한 줄평인데 이처 드림. 이 제가 이 드림 6호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달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도 이거였어요. 뭐냐면 정말로 꿈이 실현됐고 이 많은 연주자들한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35점 드리겠습니다. 의미 없고요. 만점. 만점 기업입니다. 꼭 한번 유튜브가 됐던 저희 채널이 아니더라도 다른 채널에서 이 리뷰하신 영상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운드를 듣지 않으셔도 테스트는 불가능하지만 요거는 정말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후회가 없을 페달이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네. 7월 초 재입고됩니다. 2022년 7월 초 그때 꼭 놓치지 마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게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